다른 거 해봐. 그거 칙칙하다고 몇 번을 말해. 호스트면 좀 세련되게. 복구를 안목 정도는 있어놔도 당신이야말로 좀 과하지 않나?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식사 자리에. 지금 내 스타일까지 지적하는 거야? 와이프가 예뻐 보이는 게 그렇게 싫어? 부담스러운 게 싫은 거야. 아직도 이쁘게 돼? 와, 정말 맛있겠다.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. 아무렇게나 대접할 수 있나요? 그래도 좀 신경을 썼는데. 사실 손 가는 건 없어요. 뭐 하은 음식이 다 그렇죠 뭐. 여보, 가서 보르도 와인 좀 가져와요. 좋은 거 같이 마실게. 어서요. 네, 잠시. 뭐해? 비켜.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망신 중이 재밌니? 뭘 그렇게 있는 척 아닌 척. 안 피곤하니? 나도 다 당신 체면 생각했어. 아, 지금 솔직해져.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잖아. 나도 당신 꾸며주는 액세서리고. 뭐 하는 거야? 바로 이 분수대에서 열립니다. 유명 인사들 다 불러놓고 지금 적고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? 다 결로예요.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그 의견에 따른다. 거수로 정하겠습니다. 신사분들은 시신 옮기는 승려분들은 여기 분수대를 맡아주세요. 잠깐만! 내가 왜 주 회장 말을 따라야죠? 아이고, 술이 과했네 이 친구가. 여기 민설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생각을 못했죠? 우리 지금 다 술 마셨잖아요. 아, 이게 완전 끝이라고요, 끝! 아줌마! 술 안 마셨어요? 아, 여기 위로 열어줘. 왜? 여기 위로? 아니, 그냥 여기. 저 헤라 아줌마 뒤에 있는 운동화도 이태리에서 온 건가요? 아, 애들이 장난을 낀 모양인데요? 네! 이거 누가 그랬어, 이씨! 네? 너희들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니? 아무도 못 봤어요.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. 웅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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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. 아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의 권위자인 후배로 소개시켜줄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, 엄별아. 왜 자살을 해?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그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? 그 피는 뭐였어요? 어제 잠깐 자리를 비웠단 말이지.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?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. 왜 우리 파티하던 날 화장실에서 제가 봤거든요, 하 박사님. 아, 그게 옷에 와인을 쏟아서요? 아이고, 피라니 웃음. 누가 들으면 이거 오해하겠네. 예비 1번 베로나. 그의 엄마가 민설아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. 모아지는 대로 재단 차원에서 학부모 비상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에요. 오윤희 씨는 그날 어디서 뭘 했죠? 그날은
저는요. 그날 밤 오인희 씨의 행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날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. 헤라. 유리 범신판에도 지금 다쳤어. 애먼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게 청아 예고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? 민선아의 죽음은 이미 자살로 종결됐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?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애를 감싸고더라. 그날 윤희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. 당신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. 아. 너 그래서 그 애한테 1억을 준 거야? 알고 있었지. 오연이가 헤라클리스트로 오는 거 알고 있었나 보네. 그렇게 좋니? 가슴 떨린 첫사랑이 옆에 있으니까. 당신 다 싫지만 죽어도 버리는 뼛속 깊은 그 열정 제일 싫어. 대체 요즘 뭐라고 다니는 거야? 언제부터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았어? 시키오. 어딜 갔다 와? 늦은 시간에. 늦게 레슨이 있었어. 레슨이 있었어. 왜 거짓말을. 너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냐? 대체 나랑 왜 사는 거야? 날 사랑한 적 없어. 당신의 아내는 어제 당신의 아내 발전이 있었습니다. 상대는 준한테야. 내가 제일 증오하는 인간! 하지 마. 넌 이혼하자. 더 이상 숨쉬지 말고. 하긴. 맨몸으로 왔더니 맨몸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. 나가는 건 쉽지만 다시 들어오는 건 만만치 않을 텐데. 다시 올 생각도 없어? 왜 안 할 자신 있어? 후회를 왜 해? 결혼은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갖고 오는 열등감이었어. 이제야 진짜 천사 순으로 돌아간 것 같아. 촌놈이 촌티 좀 내보겠다는데? 평생 당신 눈치 보며 좋아지다는 시리얼의 빵에 비 맞춰줘. 찌개한 그릇 김치는 누가 내 맘대로 못 먹었어. 고춧가루 든 건 목이 안 좋다. 소금간도 안 된다. 커피도 탄산 음료도 안 된다. 쟤 남남남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? 나 이제 네 남편 아니야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. 나 너를 베로나처럼 아빠 없는 애로 살라고? 애들이 수는 데 나랑 버리고 첫사랑한테 가고 싶었어? 짜증나 진짜. 은별아 괜찮아? 다친 데 없어? 은별아 은별아. 그래서 로나한테 잡혀가는 거야? 같이 나랑 같이 살아. 아무 데도 가지 마. 걱정하지 마 은별아. 어디 안 가? 은별아 괜찮아? 뭐가?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? 그만해. 얘 지금 환자야. 은별의 상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? 자.
안 돼? 학교 간두라고 내가 협박했어. 안 그럼 걔는 엄마가 아빠 꼬신 것처럼 소문 낼 거라. 아빠 봐봐. 너 진짜 괜찮아? 은별이 멘탈 그 정도로 약하다. 그 정도로 약하다. 멀쩡한 애는 왜? 나 의사야. 쟤 지금 아파. 나랑 엄마랑 버리고 배로나 아빠를 살려고. 엄마랑 아빠가 날 잘못 키운 거지. 야, 은별아, 아우야, 야. 너 왜 이렇게 됐어? 애까지 상처받게 해야 돼?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거야? 어? 애가 골물 때는 골마 있는 거 안 보여? 밤새 안 뭉구고 헛소리하고 제정신 아니야, 은별이! 아직 모르는구나. 나 총알이란 원장으로 일 시작하게 됐어. 그래도 당신한테는 직접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. 못 알아들었어요?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달라는 뜻이잖아요. 나 병원에서 쫓고 내 모든 걸 나사가고 이게 네가 원하는 마지막 그림이었어? 병원도 재단도 은별이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. 잘들 지냈어요? 뭘 하고 있었구나. 인사해요, 내 와이프 오윤희. 그럼 둘이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? 남의 집에서 너무 소란한 거 아니야? 내 집에서 나가. 우린 이혼했지만 난 은별이 가까이 있고 싶어. 은별이도 아빠 같은 거 원하지 않아. 당신이 지금처럼 당신 인생 살아. 주단태랑 행복하게. 나도 그렇게 살 거야. 윤희랑. 은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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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마주쳐도 안 은치하지 말아줘. 은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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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은 은별이 너 하나야. 그럼 증명해봐. 아빠 딸은 나 하나라는 거. 아빠가 다 들어줄게. 어떻게 하면 돼? 오늘 베로나 노래 망쳐줘. 피아노를 망각들이든 반주자를 매수하든. 베로나 대상 못 벗게 해줄 거지? 나 위해서. 안 그럼 다시는 망볼 거야. 청아예술제 성악부 대상 베로나 학생입니다. 내 딸 저렇게 만든 인간부터 잡아야지. 내 딸 저렇게 아프게 하는 건 내가 가만 둘 것 같아. 민철아, 우리 루나 잘못하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민철아, 어떡해. 손은 왜 이래? 사물은 급하게 알다가. 정말 은별이야? 우리 은별이가 루나를 그런 거야? 나도 믿고 싶지 않아. 왜 빨리 말 안 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했어야지. 어떻게 말을 해. 당신은 지금 오윤희 남편이잖아. 당신 딸이 오윤희 딸을 죽였어. 근데 그 여자 옆에 있겠다고 그 여자를 속이고. 윤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. 끝까지 주공에서 진범 찾아낼 거고. 윤희가 죽으라면 죽어야지. 너도 나도.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나 이제 네 남자 아니야? 저기 루나가 없어. 루나는 죽었어. 은별아, 우리 딸 괜찮아? 나도 살려줘. 나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. 우리 그만하자. 거기에 이런 소리요. 미안하다, 윤희야. 너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. 널 또다시 배신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. 우리 은별이 살려줄 사람 당신뿐이야. 어떻게든 이겨. 아파지 마자. 이게 뭐야? 넌 로나를 잃었고 난 은별이한테 상처만 줬어. 더는 못하겠어. 가서 복수하자. 주단태랑 천서진한테. 복수가 뭐고 다 재미없어졌어. 내가 그런 쓰레기라고. 내가 나쁜 자식.
같은 개자식 절대 용서하지 마. 은별이 나오지 마. 하윤철 씨 맞습니까? 네, 맞는데. 당신을 베로나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.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뭔가 잘못했어. 잠깐만. 주단태 그 자식 여기서 끝낼 놈이 아니야. 언제든 은별이까지 다시 끌고 들어올 거야. 묻은 채로 내가 안고 갈 테니까. 나만 은별이만 지켜. 할 수 있지? 다 은별이 위해서였어. 내 자식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그리 나빠. 근데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.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된다는 거. 아무리 외면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 붙는다는 거. 아빠! 잠시나마 너랑 루나랑 행복하길 바랬었는데 우리 루나 널 닮아서 참 정이 많은 아이였나.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았으니까. 내가 내 자식을 왜 못 알아봐. 거짓말이야. 네가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난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. 우리 루나,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거 알아. 루나를 지키지 못한 건 나였어.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. 증거 있습니까? 우리가 민설아 사건에 연루된 증거. 저 역시 그런 사실 없습니다. 제 딸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. 저 또한 결백합니다. 허위사백 아닙니다. 은별이 생각해 우리 둘 다 잡혀 들어가길 원하는 거야? 전 사실입니다. 당신이 비영이 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일 참이야? 하윤철, 결국 네 마음은 오윤이었던 거지. 주단태, 넌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. 놀라지 내가 쓴 개자식아!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우윤이랑 그 딸 연수도 죽여버릴 거야. 이제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죄다 망가뜨려 주겠어. 이 미친 신새끼가! 이제 영원히 우윤이 만날 수 없을 텐데. 무슨 뜻이야 그게? 설마 이미 잘못된 거야? 미안해. 나는 그때도 지금도 늘 너한테 미안하기만 해. 후회는 늘 있는 거니까. 산다는 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감당하는 거라며.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. 우리 로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줘.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. 하지만 용서를 빌고 싶었어. 너한테도 나한테도 엄마한테 용서 못 받았으면 형머니 나하고 같이 해요. 꼴이 너무 귀 싫으니까 심정체를 일으키는 약물인데 일단 해독제 터치할게요. 조금만 참아라. 나약이 가던 여자가 전서신이었다고. 왜 로건을 도운 거죠? 윤희 때문에요. 윤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. 전서신이었어요. 죽인 사람. 대체 왜? 아빠 노릇 윤희 씨한테 들었어요. 난 아빠 자격 없어요. 로나도 원하지 않을 거고. 자격 없지만 한 번은 네 아빠 노릇 할게. 한 번은. 이대로 가버리면 그땐 진짜 용서 안 할 거예요? 시신경을 다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. 로나는 창가 중앙 쪽에 앉아 있어요. 무슨 옷 입었나요? 하얀색 원피스요.
원피스도 참 예쁘네. 건강한 거 봤으니까 됐다. 여기서 안녕하자. 잘 지내야 돼. 왜 날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? 그럼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?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? 아저씨 어떻게 될까 봐, 나 때문에 죽을까 봐. 그럼 난 어쩌라고요? 어떻게 살라고요? 미안해 로나야. 아저씨가 자꾸 너한테 미안한 짓만 하네. 그냥 너 다칠까 봐. 아빠. 여기 다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 로나야. 마지막 남은 시간에 은별이랑 둘을 보내고 싶어요. 내가 지금 갈게요. 은별이? 아빠 마중 나와 있었어? 당신이 시력을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. 제발. 너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? 제발 정신 차려. 네 잘못 아니야.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.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. 단 한 번도 너 잊은 적 없어, 윤희야. 당신은 끝까지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. 죽는 순간까지도 날 버렸어. 아빠, 난 엄마랑 살 거야. 단 둘이서만. 그러니까 다시 다 찾아오지 마. 아, 내가 미안해. 아, 내가 잘못했어. 아, 나는 아빠 보고 싶지 않아. 은별아, 은별아. 못해요, 말해서. 은별아, 은별아. 아빠가 너가 우리 시켜준 정말 미안해, 은별아. 내가.